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 TV 조선입니다. 인천시는 노면 색깔 유도선 시범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인천시 전체 교통사고는 교차로 내 사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성 확보 유도 방안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 시범 설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 또한 2019년에는 관련 기관 합동으로 효과를 검증하여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. 인천시 교통국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어 이번 시내 지정체 구간 중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시행으로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조선이었습니다.